추석이나 설 명절 때 주부들은 제사 음식장만 한다고 워낙 바쁘겠지만 남자들은 이 밤치는 일이 하나의 큰 일이 되겠습니다. 밤을 치기 전에 밤을 이렇게 먼저 껍질을 까놓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좀 담가놨다가 밤을 치면 한결도 좋겠죠. 근데 밤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칼입니다. 칼날이 아주 예리해야지만이 밤을 잘 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칼이 지금도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좀 밤을 치다 보니까 제대로 쳐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도 쇠는 약간 무른 편이지만 이 칼을 가지고 밤을 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일단은 밤을 깎아내줍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밤이 칼날이 잘 들어야지만이 밤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차츰차츰 조금씩 잘라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지금 밤을 칩니다. 전체 날은. 그러면 골고루 지금 밤을 깎으면서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이렇게 밤을 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이 거의 다 깎아지겠죠. 이렇게 깎아지고 나면 그 다음 한 손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여기까지 다시 또 깎아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밤 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밤을 치고 있지만 사실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밤을 친다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밤에 살찜이 이만큼 많이 잘라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성으로 보셔야 되지 이것을 낭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내집니다. 이렇게 쳐다 보면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약간 밤이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깎아서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구 모양과 비슷하게 그렇게 깎아냅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모양을 보시게 되면 다시 자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모양을 쳐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깎아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되면 양쪽 날이 남아있는 요것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손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장구 모양이 되도록 각을 잡아서 다시 잘라냅니다. 그 반대쪽도 잘라냅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깎아서 다시 이것을 밤을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그래 물에 담가 놓지 않게 되면 이게 산소와 접촉해서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담가서 다시 이제 뒀다가 제사상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밤친다 하다가 잘못하면 손가락을 칩니다. 그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잡고 정신을 차리고 일단은 먼저 살짝 한번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왼손은 계속 손으로 돌려보면서 오른손으로 차츰 깎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깎았다 싶으면 이제 돌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을 잡고 다시 또 깎아내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깎아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깎아서 가다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장구 모양이 됩니다. 장구 모양이 된 상태에서 이제 거의 그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나서 보게 되면 거의 모양이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서 밀어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밀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봐서 다시 약간 안 깎아진 부분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을 잡아서 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을 치지 않고 요즘은 보통 이렇게 밤 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칼로 그냥 깎아서도 합니다. 자, 깎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밤을 치지 않고 깎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냥 밤 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칼로 이렇게 그냥 깎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깎아서 그냥 이렇게 껍질만 벗기고 그냥 깎아냅니다. 그냥 껍질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껍질만 깎고 그냥 제자에 올립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만 없애고 이렇게 깎아내서 이렇게도 사실 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밤을 치는 것과는 사실 정성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힘은 들어도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밤을 칩니다. 일일이 하나씩. 이게 사실 큰 일이죠. 예전에 사실 선친께서는 아주 밤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잘 만지셨는데 그때 사실 보게 되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했지만 오늘 아버님 제사에 와서 밤을 치보면서 예전에 이 밤 치는 일이 참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밤 치실 때 손 조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 조심하시면서 밤을 치십시오. 자, 지금도 보면 밤을 칠 때 굉장히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밤을 치기를 모두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잠시 치는 밤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밤치기가 아주 고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밤친 것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려집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차려진 모습입니다.